10월의 어느 멋진 날에 전에 강의를 들으셨던 분들에게 보충 강의를 해드립니다. 전에는 멜로디를 바로 진입을 했어요. 근데 좀 어색함이 있어서 김동규 씨의 성악으로 이제 그 성악 발성으로 노래된 음원을 들어보니까 앞에 인트로 부분 네 마디 정도를 피아노로 이렇게 들어가는데 자연스러워서 그거를 그대로 기타로 옮겨봤습니다. 코드는 이제 첫 번째 마디가 G 애드나인입니다. 그 다음에 A 단조, 다시 G 애드나인. 그 다음에 이제 다시 A 마이너. 이렇게 해서 네 마디가 이제 이루어지는데요. 요새 이제 중요한 것은 베이스 라인, 대선 진행이 안 바뀝니다. 소울을 그대로 유지를 한 상태에서 연주를 하셔야 돼요. 4번 손가락으로 6번선 3분의 소울을 누르고 이건 계속 끝까지 네 마디를 누른 상태에서 계속 연주하시면 돼요. 자, 아르페지오는 P, I, M, I 두 번째 박자까지 교호로 해주시고 마지막 박자는 A, M 이렇게 되겠군요. 자, 4번 손가락으로 6번선 3분의 소울을 눌렀죠. 나머지 개방연으로 P, I, M 달 1번 손가락으로 라를 누르세요. 그럼 P, I, M, I 마지막 박자는 AM. C솔 개방연 아까 라를 누르고 있던 1번 손가락 누르고 있던 떼야 되겠죠. A마이너를 그대로 요 4번 손가락으로 계속 소울을 누른 상태에서 A마이너 2, 3, 1로 해서 A마이너 코드를 잡으시는데 순차적으로 하시면 돼요.